김남국 의원. 이재명 의원하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엄청 친했거든요. 물론 또 의의라는 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재명 의원한테는 그런 게 있어. 사람들 아끼고 막 그러는 거. 막 내치고 막 그렇게. 근데 아끼는 건 있지만 살갑게 팍 안고 그런 것도 또 사실은 없거든.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자기를 관리를 너무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야. 원래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다 보면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 바늘을 콕 찔러도 피도 안 나온다 막 이런 말도 있는데. 근데도 그 이재명 의원 쪽에서 아무리 그 김남국 내치지는 않으실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따뜻하게 보듬어 줄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따서 그냥 김남국이란 친구가 자기 스스로 탈당하지 않을까 싶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의원한테 피해 안 주고 당에 피해 안 주고 그러기 위해서 그 친구가 그런 쪽을 선택하지 싶어. 왜냐면 이 친구도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친구라. 근데 당에 남아 있어도 아마 그 친구는 구속 같은 거는 피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럴 바에는 자기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가 백의종군 하는 식으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재명 의원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그럴 수도 있고 손절한다. 그럴 수도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자존심 스크래치 나는 것도 싫으니까 여기저기 피해주기 싫으니까 자기 스스로 백의종군 하는 식일 수도 있겠지.